그 저번 영상에 댓글로 올라왔더라고요. 간밤에 다리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데 하지정맥류 의심해봐야 될까요?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. 물론 이제 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. 근육통에 의한 것도 있고 뭐 신경에 의한 것도 있고 많은데 일단 하지정맥류에 의한 통증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. 그래도 대개 오시는 분들이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를 거쳐서 많이 오시는데 그런 경우 또 특징적으로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픈 분들이 많이 와요. 사실 병원에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적어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야 오시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오래 앉아서 일을 보고 있으면 다리가 좀 저리거나 따뜻한 느낌이 든다. 아, 그건 전형적인 증상이죠. 이것도 전형적인 증상. 따뜻한 느낌이 든다. 그러면 전형적인. 왜 따뜻한 느낌? 노폐물이 차 있는 정맥피가 정체되니까 그게 그러니까 자결감이라고도 하죠. 자극을 줘서 따뜻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정체가 되니까 열감이 더 올라오는구나. 이게 통증 가지고 진단하기 쉽지 않아요. 반드시 이제 여러 가지 같은 증상이라도 여러 가지 병이 겹치겠죠.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거죠. 뭐 그런 열감이나 이런 다리 저림이 느끼시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수술이라고 하면 좀 저부터도 덜컥 겁이 나는데 좀 많이 아픈가요?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. 이게 국소 마취하고 반수면 마취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히 아프지 않기 위해서 척추나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그건 단점이 수술 직후에 걸어서 내려오지를 못해요. 그렇죠. 마취 후유증이 또. 네.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부정맥 혈전증의 가능성이 5배가 더 많다고 했죠. 근데 이게 수술 후에 걷지 못하면 그 가능성이 더 올라가요. 배가 되기 때문에 1000명당 한 2 내지 3명의 그런 심부정맥 혈전증이 온다고 보고되어 있거든요.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가벼운 마취를 통해서 바로 30분간 걷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15년 동안 3천 몇백 케이스 중에서 단 한 건의 심부정맥 혈전증의 부작용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스스로 좀 자랑하기 좀 쑥스럽긴 한데 자연스럽게 또 자랑스러우셔도 되죠. 그럼요. 자부심. 그건 자랑스럽다기보다 자부심이죠. 자부심. 자부심을 느낍니다. 예,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.